집을 나갔대. 아유, 애미가 집을 나갔어. 아유, 안 돼, 안 돼. 아유, 진짜. 아이고, 저기 며느라가 돌아오게 무슨 술을 좀 써봐라. 아버지 들으셨죠? 영길 엄마 돌아오게 하게 200만 원 주세요. 에? 뭔 200만 원이 필요해? 전어 구워야죠. 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고요. 돈 주세요. 눈만 껌뻑껌뻑 하지 마시고요. 오빠는 그러는 거 아니야. 집 나간 게 뭘 잘한 일이라고 전어까지 구워다가 맞춰. 이참에 우리도 구워 먹어야지. 역시 오빠는 오빠야. 나이를 똥구녕으로 드시진 않았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것부터 집에 내쫓던 거야. 아이, 그래 아주 다들 조심들 해라. 니네 아버지가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한 번만 더 빚 보증 쓰면은 내가 네 아들이다. 그러더니 엊그제 또 빚 보증 쓰고 들어와서 내가 준호 몇 대 맞을 거야? 그랬더니 한 대요. 이래서 괘씸해서 내가 20대 때려줬다. 얘들아, 배신 뭐 하는 거야? 준호 엎드려. 궁디 탕탕. 궁디 탕탕. 잘못했다. 뭐 하시는 거야? 어제 나서시럴게. 웬일이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 진짜. 오빠, 내가 얘기했지. 언니한테 좀 잘해주라고. 뭐니 뭐니 해도 요강지처가 최고야. 고모, 왜 이렇게 무식해? 요강지처가 아니라 조강지처겠지. 공부 좀 해라. 연기 조카, 고모 무시하지 말라 그랬지? 내 말 안 들려? 귓밥 좀 파! 귓밥? 김밥 먹고 싶다. 아빠, 나 김밥. 아버지 들으셨죠? 김밥 먹게 500만 원 주세요. 아, 김밥 먹는데 뭐 500만 원이 필요해? 광장시장 가서 마약 김밥 먹게요! 그래도 그렇지 뭘 500만 원이 필요해? 마약 김밥이라고요! 한번 먹으면 중독돼서 계속 먹게 된다고요! 알았어요! 아버지 꼬다리 드릴게요! 오빠는 그러는 거 아니야! 앞으로 술을 드리려 그러면 빙빙 돌렸다가 드려야 되는 분한테 이렇게 되면 어쩌자는 거야? 나한테 술을 돌려서 줘? 아버지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말끝마다 토를 달고 그러세요. 아이고 저것도 노처녀 히스테리야 저거. 아버지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노처녀 얘기를 하고 그래요? 안 그래도 내가 노처녀 소리를 안 들으려고 운전할 때도 초보 운전 대신에 베이비 인카 스티커를 붙이고 댕긴다고요. 아니 애도 없는 애가 그런 걸 왜 붙여? 내 얼굴이 베이비 페이스기는 하잖소. 가지가지 한다. 뭘 저런 걸 놔가지고 그냥. 아유 왜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나한테 그렇게 달달하던 우리 준호는 어디 갔어요? 내가 언제 달달했어? 이번 추석 때 내가 다소곳하게 앉아서 동글동글 송편 맹글고 있으니까 당신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쇳덩굴이 같다 그랬잖아. 그래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또 불러줘요. 아이고 우리 쇳덩굴이.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형, 형은 지금 형수가 집 나가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가만히 있을 거야?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빨리 술 마시자. 술 가지고 와. 형수 있으면 못 마신다고. 아버지 들으셨죠? 술 사 먹기 200만 원 주세요. 아니 술 사 먹는데 200만 원 필요해. 이번 기회 놓치고 싶지 않아요. 언니. 놓쳤다. 만취해서 데려왔어요. 만취해서 데려왔다고? 아이고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왜 이제야 온 거야. 아이고, 언니. 왜 이제야 온 거야. 왜 내 눈앞에 나타나.